해남 내동마을은 140여 가구가 바다에 기대 살아가는 평화로운 갯마을입니다. 고즈넉한 오후 갑자기 마을 어머니들이 바빠집니다. 물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 따러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요? 마을 분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곳, 마을 공동 작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정하러 왔죠? 네. 아니 다들 뭘 하나씩 가지고 오시네요. 석화 깔라고 석화. 근데 왜 이렇게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불안민이 집집마다 한 명씩. 140 가운데 불합 좋아. 140 가운데 네. 집집마다 한 명 있어. 혼자 앞에 안 닥쳐. 한 집에 안 닥쳐. 아, 한 집에 한 명씩 나와서 에이.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140명이 나와서 공동 양집 꾸르기. 한 집에 한 명씩. 140가구 중 80여 명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공동 작업이라는군요. 공동 어장은 정해진 날에만 개방합니다. 그날에 이제 저금 있고 저금 이제 사리떼 있고 하죠. 사리떼 틈에서부터 여기가. 아 튼다고 그래요 그거를. 배 튼다고. 아 길이 이렇게 튼다고. 아니 꼬를 깐다고. 꼬를 깐다고. 자 여기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도 2015년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어촌계가 분여에 없으면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분여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2015년도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2016년도 접어들어서 첫 오늘 작업입니다. 잘 관리해서 한다. 석화 캐는 일은 대대로 여자들만 해왔습니다. 공동 작업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정해놓는 데는 이유가 합니다. 있다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 남역을 하다 보면은 막말로 이제 다음에 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아껴서 뭐 후배에 이렇게 눌러주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지켜줘야만이 우리 또 후배들이 또 이 바다를 지키고 살아가죠. 물때에 맞춰 바다가 주는 만큼만 얻으며 살아온 갯마을 사람들. 이제 묵묵히 때가 되길 기다립니다. 매서운 갯바람에 맞설 준비도 단단히 하셨네요. 춥지 않으세요, 춥지들? 춥게 이렇게 동남쪽만 이렇게 쌌지. 몇 겹이나 입으셨지? 이거 왔다 한 장 입으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왜 안 먹어? 이것도 있고. 그런 게 춥게 이렇게 동남쪽 같지. 아니, 삼바 하나 입으시고 또? 또 속에 삿수를 입고, 돌 입고. 아, 네 개, 네 개. 아니, 거기를 까야 돼, 여기를 까야 돼. 왜 지랄한다냐? 어디를 까야 돼요, 언니 어디? 여기 까라고. 여기 살짝 보여줘. 아니, 모자기 여기로 까라, 얘. 몇 개나 입었는데? 자. 맛이 봤다. 자, 하나, 두 개. 세 개. 아니, 네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KBS